안녕하세요. 우영한 TV 우영한장입니다. 이번 주 논문을 리뷰해 볼 내용은 골다공증 약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에 대해서 과연 이 1차 치료제로서 적정한지 괜찮은지에 대한 최근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. 2016년 21년도 6월 달에 작성된 논문이고요. 비스포스포네이트 1차 약제로서 역할은 여전한가? 정혜가 선생님이 쓰셨던 논문입니다.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1차 치료 약제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. 대한민국에서 한80%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장기간 투여 환자 중 대퇴관부 골절도 생겼고 근위골절이 생기면서 이 과도한 골재건 억제로 인해서 골유압이 지연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사용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.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골다공증 흡수 억제제인 데노스맙,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, 그리고 로소모스맙, 이게 프롤리아, 그리고 포스테오, 그리고 이베니티 이런 소개로 인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사용이 미국, 한국에서 감소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 약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과연 적절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한번 알아보고자 이제 논문을 작성하셨고요. 단기 부작용 보면 급성으로 특히 1년 주사 졸렌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열 근육통 관절통 등이 1에서 3일 정도 지속되고요.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칼슘 혈증, 입술이나 손발의 경련 등 근육 발작들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안구염증도 생기고 위장관장애 좀 많이 있죠. 위장관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보행을 약을 드시고는 한 30분 정도는 걷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작용, 단기 부작용 외에 지금 포커싱 되고 있는 게 장기 부작용이죠. 악골 괴사. 그래서 턱관절에 괴사가 생겨서 이게 상악과학의 점막으로 시작해서 치료가 잘될수 있으나 뼈가 노출되면 괴사되는 경우는 치료가 어렵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 실패율이 높다 해서 치과에서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 자체를 너무 쓰는 걸 이제 그 자제를 원하고 있고 특히나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해서 파골세포가 억제가 되면은 미세 손상과 골절이 있는 골이 누적되고 파쇄되기 쉬운 골 형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형외과에서는 비전형적으로 대퇴골 골절이 생기는데 4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10만 명당 한 73명 정도 발생률이 생깁니다. 많이 생기죠, 그죠? 4년 정도 되면 보통 휴학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골다공증 치료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그 역할 중에 그첫 번째가 골다공증 치료제인데요. 2010년까지 90% 그리고 2018년도에는 80% 정도 사용하고 졸렌드로, 알렌드로 그리고 리세드로네이트 모두 다 척추고관절 비척추에 효과적으로 돼 있는데 방금 언급드린 악골 괴사라든지 비정형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좀 감소하고 있고 하지만 2020년도 그 유명한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이게 비전형 대퇴골 골절 자체의 위험도는 이 치료 효과에 비해서는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 1차 약제로는 괜찮다.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1차 약제로 알렌드로, 리세드로, 졸렌드로네이트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골절이 생기기 전이고 만약 골다공증 골절이 생긴 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은 어떻게 되느냐? 실제로는 이제 불유압이라든지 지연 유압 등의 우려가 있어서 치료 시작에 고민이 좀될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보통 1주 이내보다는 한 1, 2주 경과 보고 시작했을 때 더욱 강한 각오를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서 보통 골절인 환자들은 실밥 제거하고 나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휴학기 골절 때문에 4년 정도 하게 되면 쉬어야 되는데 3에서 5년 치료, 2, 3년 휴학기를 권고하고 이때는 다른 계통의 주사로 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이 골다공증 치료 영역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자체의 효과 및 효용성은 아주 좋죠. 그래서 1차 약제로 입지가 좋긴 하나 다른 부작용들에서 체크한 게 필요하고 하지만 골병병과 관절병의 치료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약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치료제다. 하지만 식도염이 있거나
골다공증 수치가 많이 낮거나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주사 치료로 시행받는 것이 나을 수 있고요. 뭐니 뭐니 해도 골다공증 예방이 최우선입니다. 이번 시간은 골다공증 치료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, 치료약을 선정하고 내가 과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 자체가 적합한지, 이게 가격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되신 분들은 이런 치료약이 좋긴 하니까, 하지만 그런 추후에 치료 플랜을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임플란트가 계획되어 있거나 부러졌거나 한 경우는 다른 주사 계통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다뤘는데, 이런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건강한 뼈 건강을 챙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